중년이 되어 재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친구나 자식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운 감정이 들 때가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기분과 감정에 휩쓸려 재혼을 했다가 또다시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는 재혼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실패로 끝나는 재혼 생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철학자들이 재혼을 말리고 차라리 혼자 지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혼 전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 남편 전 부인에게 없었던 좋은 면만 보고 재혼을 결심하면 안 됩니다. 이전 상대의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거나 경제력이 없었던 상대에게 질려버려서 재력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외에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대의 좋은 면만 보게 되면 단점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재혼 후 같이 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단점들이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점이 커진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던 상대의 단점들이 나에게 와닿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갈등은 깊어지고 또다시 이혼을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혼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위에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재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 그때가 돼서 깨닫지 마세요. 따라서 내가 상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반대로 상대는 나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 없이 성급하게 재혼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빨리 만나서 진도도 빨리 나가고 사랑도 빨리 불타오르지만 결국 사랑은 그만큼 빨리 식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냐,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행동을 하지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전과 같은 이유로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조금 신중해져야 합니다. 재혼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폭탄과도 같지요. 솔직하게 상대의 자녀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뉴스나 방송에서도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타인의 시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나와는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보다는 100배는 더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여행을 다니기도 너무 좋지 않은가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혼자 살더라도 좋은 사람과 어울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히 무리하게 재혼을 했다가 상대방의 자녀들과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재혼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폭탄과도 같지요. 솔직하게 상대의 자녀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뉴스나 방송에서도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중년의 재혼은 특히 자녀 문제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 둘만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 자녀들에게 그 관계를 인정받아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또한 커플 같은 분위기만을 생각했다가 자녀들이 둘의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족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되면 자유와는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 편안하게 누워서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라면 재혼 후에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하는 만큼 얻는 것이 많으면 재혼은 옳은 선택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재혼의 목적이 상대와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배우자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좋고 나쁜 것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혼이 사랑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재혼을 정리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고 해서 상대와 나의 관계를 갑과 을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또한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연애 중이라면 재혼은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지요. 시작이 그러한데 어떻게 좋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상한 사람만 주위에 꼬이게 되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항상 끌려다니는 만남 지속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그 시간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빛이 되어 자존감은 올라갈 것이고 그에 맞는 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된 많은 중년들이 인생을 살아보니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이 꼭 길을 걷고 있다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일도 하고 취미를 찾아 즐기고 또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면서 지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가끔 밖에서 만나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됐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 부부여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이 지키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회적인 시선을 생각해 쫓기듯이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혼자서 하고 싶은 취미를 찾고 충분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보세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기 때문이지요. 나이 들수록 타인에게 맞춰주는 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굳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고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지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에 나타나는 고독한 감정이지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외롭다고 해서 상대가 나와 같이 있어줄 거라는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지하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나에게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공감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므로 혼자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게 좋은데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본인을 대신해서 내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의 자유로운 영혼과 이혼 사유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면서 개선하거나 고칠 생각 없이 매 불편함만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재혼을 하면 이혼하기 쉽습니다. 특히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하게 되면 90% 이상 다시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혼한 부부에게 왜 이혼하게 되었냐고 이혼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돌아오는 답변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은 어쨌든 배우자가 나와 다른 가치관을 주장하거나 다른 성격을 보일 때 조화롭게 맞춰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나의 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격을 맞춰주기 어려워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격 차이로 이혼한 부부들은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흘러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남을 이어갈 때는
간도 쓸개도 모든 것을 빼줄 것처럼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식어서 본인의 원래 나쁜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두 번은 실패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부담이나 욕심으로 넘어가면 더 큰 집착으로 변합니다. 결혼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지의 방법은 모른 채 그저 의욕만 앞서다 보면 세 번 네 번의 결혼도 같은 곳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을 경우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커서 재혼한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혼을 서두르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 배우자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급하게 재혼하는 경우도 파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결국 자신의 쓴 뿌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보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불편한 나와의 대면입니다. 이에 빠지거나 재혼을 생각할 때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다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재현되거나 반복되기 시작하며 또는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되면서 회의와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타임스는 신문사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내년 10만 명이 재혼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결혼보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의 만족도는 초혼의 경우가 60% 가장 높고 쪽이 체혼인 경우가 50% 둘 다 체혼인 경우가 30% 제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결혼을 할수록 기대는 높아지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망도 큰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재혼을 했을 때는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불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결혼 말고 연애만 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만한 분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돈 때문입니다. 왜 돈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걸까요? 너무 안 줘서 재혼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 번의 이혼의 경험을 거쳐서 재혼을 하게 되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도 있지만 이것만은 내가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아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재혼한 배우자한테 돈을 계산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혼처럼 전부를 맡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무슨 계약 계약금 주듯이 얼마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면 생활비로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해서 결혼했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 300주다가 그 다음에 200주다가 그러더니 당신도 벌잖아 이 돈은 내가 써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럽고 치사하지 각자 돈은 각자 쓰자 하게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초원처럼 쉽게 합해지는 점에서 상당히 계산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돈에 관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혼이 돈 때문에 깨지게 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각자가 배우자 몰래 자신의 자녀들에게 돈을 빼돌립니다. 65세 정도 넘어가면 이 증상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점점 늙어가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남기고 갈 재산을 미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혼 부부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혼한 분들은 나 죽고 나면 재혼한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싫고 매 피가 흐르는 내 친자 주려고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한테 이상하게 안 주려고 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갈등이 생대 그러니까 재혼한 배우자는 계산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재산을 자기 자식한테 주기 전에 내 돈 내 몫을 챙겨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기서 또 많은 이혼이 나옵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자녀들 때문에 갈등의 발단이 되는 경험이 많지만 그 외에는 거의 돈 문제입니다. 돈을 주지 않아서 또는 자기 자식한테 빼돌려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과거에 내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사업하다가 부도 날지도 모르니까 내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바꾸는 게 좋겠어. 그래서 증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전처에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더라.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너무 크니까 좁은 데로 옮겨가고 아파트 팔아서 우리 아이들 좀 주면 안 되냐, 내가 미안한 게 있어서 그래라고 말했더니 단호하게 딱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하셨던 것은 아내와 나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더 먼저 죽을 건데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은 아무런 상속을 못 받지 않하는 것 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죽고 나서 나중에 지금의 배우자가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상속되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아내의 전 남편 자녀한테 상속이 됩니다.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처하게 대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하고 친자는 사실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한테 증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유류분 청구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증여한 다음에 1년이 지나 버리면 유류분 청구도 안 됩니다.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재산 분할이라는 부분 때문에 또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재혼 후 이혼하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식는 사람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30대에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압도적으로 이혼이 늘면서 재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40대 중반 이후 50대 이후에 재혼하는 분들에게 왜 재혼하여 물으면 저를 너무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했는데요 물으면 제가 일하는 직장에 매일 같이 와서 기다리고 매일 집에다 데려다 주고요, 제가 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인천 바닷가 횟집까지 가서 사주고요. 너무 잘해줘서 그 사랑만 받아도 살 것 같았어요. 초원에 실패해서 그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가 컸는데 이 사람은 다 어루만져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줄 것 같아서 결혼했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대 때는 사랑이 뜨겁습니다. 왜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밥을 안 먹어도 살 것 같은데 나이 450 넘어서 초에 실패하고 한 번의 상처를 겪은 분들은 사랑만 갖고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결혼에서는 사랑이 아닌 다른 요소가 이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잘 기르겠다, 자녀를 성공시키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성실하고 굶기지 않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아내가 착하고 우리 부모한테 잘하고 아이들 잘 기르고 알뜰살뜰 하니까 그래 비록 예쁘고 여우짓은 아내도 믿음에서 산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결혼을 실패한 분들이 정말 20대 때처럼 너무 뜨겁다 해서 계속 뜨거울까? 끝까지 뜨거우면 되는데 절대 끝까지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세에 맞는 성숙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잠깐의 뜨거운 열망과 욕망, 충동 이런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재혼해서 처음보다 그 뜨거운 사랑이 빨리 식더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온 열정을 바쳤던 사람이 재혼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나한테 너 이거 밖에 못해, 너 전에 결혼도 그래서 실패했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에 기대서 재혼한 분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는 배우자는 한 번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노력을 더할 텐데 이걸 계속 끌고 가봐야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혼을 좀 더 빨리 선택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의 감정만 몰입해서 20대처럼 뜨거운 사랑을 보인다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혼은 초혼과 다르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돈 문제입니다.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원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는 집은 어디에 마련을 하고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를 줄 것이다. 예를 들면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있으면 얘들 학기는 내가 어디까지 돼줄 것이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미처 석 달이 안 돼서 깨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분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따지는 분들은 재혼을 해도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한 줄 알고 창피한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재혼을 해서도 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조율하고 겪어내야 할 부분들이 많은 만큼 재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잘 기억하셔서 의미 있는 만남을 이뤄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들으신 내용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